현미를 먹고 싶은데 자꾸 저체중이 된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.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댓글 내용이 이겁니다. 선생님, 저는 살을 찌우고 싶어서 젊어서는 그 야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.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찌고 싶은데 꼭 야식을 먹습니다. 그안 좋은 줄 알기는 아시는 모양인데요. 이건 안 좋은 것이겠죠. 이런 얘기입니다. 사실 그 키가 160cm에 45kg이랍니다. 그래서 너무 야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네요. 그래서 배가 안 고파도 살찌기 위해서 이 간식을 먹는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분은 지금 저체중인 경우인데 현미식물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뭐 이런 이제 분도 계시고요. 그 저체중인데 저체중 사람도 현미식물식 해도 되나요? 근육량을 조금 늘리고 싶은 사람입니다. 이런 이제 댓글입니다. 사람들이 그 살을 빼고 싶은데 또 너무 빠지면은 또 걱정을 많이 하겠죠. 현미 채소 과일만 먹으면 체중 줄이는 것은 아주 뭐 그냥 뭐 거저먹기입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그리고 그이 자신의 이미지가 자신의 이게 몸 이미지가 난 조금 살이 좀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현미식물식 해버리면 군살이 빠지니까 체중이 줄어드니까 그게 겁이 나서 못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야위인 것이 정상입니다.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군살이 있으니까 군살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. 정상이라는 것은 다 어떤 평균을 그이 기준으로 합니다. 정이라는 것도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군살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자기는 그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남들과 좀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. 근데 사실 저체중이 아닌데 저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는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. 체중이 키에 자기 체중이 얼마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아직은 그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. 저는 표준 체중 계산법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. 키에서 마이너스 100 합니다. 그럼 그 나온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? 곱하기 0.85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들은요, 키 마이너스 100 곱하기 0.75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0.85로 계산한 그 수치에 비해서 한 10kg씩 더 적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야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곱하기 0.85 표준 체중만 안 넘어도 괜찮은데 그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되면 오히려 더 낫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 현미식물식을 할때 체중 때문에 좀 고민이다 하는 분들은 우선 체중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 하는 생각을 우선 가지시면은 거기에 대한 강박감이 훨씬 더 줄어들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현미식물식을 할 겁니다. 현미식물식 하면 체중이 줄어듭니다. 그러나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미스 코리아 정도는 안 돼도 표준 체중 곱하기 0.85보다도 적어도 한 6kg, 7kg까지 더 주는 것은 더 좋으니까 안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